한별이 조금만 더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슈드로 넘어갈 건데요. 전번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때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게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셔플. 오케이, 셔플돼 있네. 오케이. 자,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두 더 빼버리고 스펠링 자,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라고 물었더니, 내가 소리 지르는, 아니다. 그가 소리 지르는 중이라고 해볼까요? 소리 지르는, 누가? 그가 소리 지르는 중이다. 그가 소리 지르는 중이다. 그럼, 덥니까? 그가, 이게 덥니까?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he is out shouting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이즈 샤우팅 하면 그가 소리 지르는 중이답니까? 그러면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인 걸까요? 오 이즈 샤우팅 아웃사이드. 그래서 샤웃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샤웃은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얘가 샤우팅이 되면 소리 지르는 중인이라는.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be 동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Who is shouting outside? 그다음에 아 이건 좀 달라졌지. Who is shouting outside? Who'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는 어디에 있니?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Where is she?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녀는 화장실에 있다. 그렇죠. She's in the bathroom. 이제 쓸줄 알아야죠. 어떻게 쓰죠? 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re is she? 했더니 She's in the bathroom. 오케이. Where is she?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샘이에요. I am Sam. I am Sam. 그러면 샘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s your name? 또는
What's your name 해도 돼. 또는 너는 누구니 해도 되겠죠. 너는 누구니? 그렇죠. Who are you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소추는 왜 키가 클 것인가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will be told, be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비동사.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떡하지?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양념씨죠. 양념씨 들어가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톨의 뜻이 뭐기 때문에 키큰이니까 뭐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키크다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비가 있어야죠. 그러면 묻는 말,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그렇죠. Will my cousin be tall?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내 사촌이 키 커질 것인가요? Will my cousin be tall? 그러면 묻는 말 완성. 내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것인가요? 그렇죠.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봐야죠, 참. 그렇죠.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그랬더니 그의 부모님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페런츠. 뭐라고? His parents, 한번 길어봤자. 'Because they are tall.' 'They'라고 쓰는 건 비동사는 알죠. 그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쿠키를 만드신다라는 표현. 넥스 쿠키. 그렇지. 됐습니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첫 번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던 도들을 사용해서 does he make? 그는 무엇을 만드니? 이런. What does he make? 했더니 내가 다시 이속으로 들어와서 he makes what에 대한 대답 cookies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Make cookies. He makes cookies. 넌 무엇을 살 것이니?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그렇죠. 너는 살 것이다. You will buy. buy의 뜻이 뭐고? 사다고.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셉니까? 두 더즈입니까? 세 번째죠. 이거 안 보여요? 어? 양념 안 보입니까? 오케이. 양념이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넌살 거니? Will you buy?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될 거네. 너 무엇을 살 것이니? 그렇죠.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우유를 좀살 거야. 그렇죠. I will buy. 그렇죠. I will buy. What에 대한 대답? Some milk.
오케이. 인과다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어. 아니,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No.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워크 투더 파크 해야 된다고? 왜 그래야 돼? 오케이. 그러면 몇 번째 문장이야, 이 표현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두 번째 뭐? 하다시라서 두가 들어있느냐, 더즈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두예요, 더즈예요? 왜요? 그렇죠. 데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니까. 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무슨 데이야, 난 워크야? 워크가 뭐 걷는 이야? 네?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는 걸까?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데이. 그렇죠. 이건 다시 어떤 시가 됐으니까 aren't walking.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고. They don't walk죠. 그들은 걸어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걸어가고 있지 않다. They don't walk. 됐습니까? 오케이, 잘 고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다음 표현. 넌 예쁘네. You're pretty. Pretty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쁜. 어? 너는 예쁘니? Are you pretty? 넌 예쁘지 않다. You're not pretty. 오케이, 계속해서 넌 무엇을 읽니? 너는 읽는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읽는다. 리드의 뜻이 뭐예요? 읽다.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두 번째. 그러면 뭐 바로 뭐 만들어 봐도 될것 같은데. 넌 무엇을 읽니? What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그랬더니 나는 그 신문을 읽는다. I read the newspaper. What do you read? I read the newspaper. 오케이. 좀 예쁜 색깔로 할까? 물론데 이것도? 어떤 색깔? 이런 색깔 할까? 괜찮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재미있게 놀아요. They play.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이제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하다시고 뭐 들어있다? 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do they play? 걔들은 어떻게 놀아? 됐습니까? Okay. They play joyfully.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는 의사다. 틀렸는데요. 어디 틀렸을까요?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 이제 열 번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11번째 얘기해야 되나? 11번째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확실해? 오케이. You're doctors. We're doctors.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다. We are not doctors. 우리가 의사인가? Are we doctor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지. 이들 뭐야죠? What are you? 이들 뭔데? We are doctors. 우리 의사인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어. 그렇지, it can be ten.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세 번째 뭐? 양념치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나의 개였어요. 아니다, 그 돼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이거는 더 피그 대신 왔어. 그 돼지 한 마리니까 이수를 바꿔 쓰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자, 그래서 묻는 말몇 번째 문장 중에, 아, 참,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세 가지 중에, 네, 대답하는 말세 가지 중에 뭐가 오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요게 하자시죠. 그렇죠? 뭐뭐다. 몇 개로 돼 있어요? 세 개로 돼 있죠. 묻는 말 만들 때 순서를 바꾸죠. 뭔가가 앞으로 가죠. 그럼 두 개가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아니, 한 개가 갈까요? 처음. 두 개가 갈까요? 한 개가 갈까요? 지금은 몇 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뭔가 앞으로 가는 건 맞는데, 두 개나 앞으로 가는 거야.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뭐였더라? 선생님이 이 대답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대답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케이,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죠. 그럼 얘는 왜 없어졌을까요? 이거 아니었어요? How can the pig be? 이런 거안 배웠나요? 오케이, 자, 지금 세로비가 잘못한 거첫 번째. 자, 이거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It can be thin. 근데 묻는 말 만드니까 그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 쓸데없는 것들 좀 지우고요. 자,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가 it, 누가다를 만듭니다. 누가다. 그게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thin이죠. 그렇죠?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럼 얘,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얘 뜻이 뭐니까? 날씬한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얘가 일단 뭐가 돼요? 파워가 되죠. 그러면 뭔가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비동사만 있었으면 비동사가 is it 할 텐데, 양념치가 있네, 세 번째네. 그러니까 can만 앞으로 갑니다. How can it be? 여기다 이거 얘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How can the pig be?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계속해서 다음 표현. 박쥐들은 언제 날아다니니? 라는 표현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얘는 괜히 써놓은 걸까요? Bat fly. 뭐더 bat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박쥐들이 난다. Bat fly. 박쥐들이 나니? Do bat fly? 문장 완성. 더 bat라고 하라고 했네요. When do the bat fly? When do the bats fly? 오케이. 아, 참, 여기에 대한 대답.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 When do the bats fly? 그렇죠? When do the bats fly? 그랬더니, 이거, the bat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들은 밤에 날아다닌다는 대답이었죠? 그래서 걔들은 밤에 날아다녀요. 밤에는 at night이에요. 많이 했어요. 그들은 밤에 날아다닌다. They fly at night. 오케이.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선생님이 뭐야? 이걸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렇구요. 따라다니는 거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자, 그래서 오씨, 뭐야 이거? 왜 이래? 이상하다. 마우스에 붙어 다닌다, 그치? 일단 상관 안 하고. 자, 이제 얘 시작할 거예요, 곧. 그렇습니까? 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게 뭔지 얘기 드렸는데요. 얘들. 근데 새롭이 그냥 공부하라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숙제를 내줘야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얘들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하는데 얘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 어플에는 스피킹 옆에 첨부자리라고 있습니다. 클립 모양 있는 거 누르면 선생님이 만들어 둔 수업을 조동문법 양념치에 대한 얘기. 네, 이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좀 내드려야 되겠어요. 오케이. 일단 잠깐 기다리세요. 다섯 번 쓰고 익히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얘들아. 새로비가 알아서 공부하면 내가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알아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